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액션 캠이나 짐볼 카메라가 새로 나오면 유튜버들의 리뷰를 위한 제품이 나왔다는 평가가 줄을 잇습니다. 성능이나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놔두고 굳이 별도의 영상 촬영 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는 짐볼 카메라나 액션 캠을 사는 게 괜찮지만 추억을 기록하는 용도로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랜 시간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부드럽게 촬영 앵글의 변화를 줄수 없을까 등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니워 케이지와 연결해서 사용한 액세서리들을 가져왔습니다. 갤럭시 S20 폴더에 장착해서 4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이건 꼭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 나오는 케이지는 갤럭시 S20 폴더 용이지만 아이폰용도 있고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러기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하는 스마트폰 케이지는 스마트폰 광고 속에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문가의 장비로 인식되다 보니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갤럭시 S20 폴더의 케이지를 장착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보호가 되고 사이드 핸들을 조합해서 편하게 들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 조합이 가능하지만 케이지의 사이드 핸들만 사용해도 가치가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 촬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편하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덕분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사진을 연속적으로 많이 찍을 때 만족감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 촬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손잡이를 꼭 쥐고 촬영을 하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촬영에 너무 집중하다가 어디인가 부딪혀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일도 없고 손이 미끄러져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핸들을 가볍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촬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핸들 위쪽 홀드슈에 블루투스 리모컨을 결합한 사이드 핸들도 있습니다. 사이드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사진 촬영을 위해 화면을 계속 터치해야 한다면 블루투스 리모컨이 필수입니다. 물론 촬영 시작과 끝에만 누르면 되는 영상 촬영 시에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 핸들을 한 개를 장착해서 한 손으로 잡아도 되고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장착해서 양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핸들을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케이지에 4개 방향에 모두 있기 때문에 새로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사이드 핸들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자석을 이용해서 붙어 있는 육각렌치를 꺼내서 살짝 풀어주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촬영 환경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해주면 되고 회전을 통해 각도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 액세서리 사용을 위해서 크기만 육각렌치를 따로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이드 핸들 안에 감촉같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지금부터는 갤럭시 S20 폴더의 니어 케이지와 사이드 핸들을 장착하고 여행을 하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사용 느낌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핸들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게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걸으면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뛰면서 영상 촬영을 해도 어려움 없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넓은 풍경을 담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여행지에서 이동하면 촬영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담게 되는데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사이드 핸들을 잡고 영상 촬영을 하는 게 정말 편안합니다. 피로감이 없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계속 영상을 찍게 되고 여행을 다녀오면 엄청나게 많은 추억들이 영상으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사진 촬영 시에도 가끔 꺼내서 한두 장 찍는 스타일이라면 확 와닿는 편안함은 없을 텐데 한 번에 다수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많이 찍는 스타일이라면 편안함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편하게 잡고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것도 있고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으로 블루투스 리모컨을 터치 대신 누르는 게 많이 편합니다. 니어 케이지는 사이드 핸들 위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확장이 다양하면서도 보편적인 선에서 가능하거든요. 갤럭시 S20 폴더의 니어 케이지를 보면 세로 기준 하단을 제외하고 3개의 방향에 모두 별도 액셀을 장착할 수 있는 콜드슈 슬롯이 있고 사이드 핸들 위에도 고무마개를 빼내면 콜드슈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슈에 끼울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조명 하나를 케이지에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손 사이드 핸들을 사용한다면 두 개의 조명을 양쪽으로 장착해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야간에 주변 배경은 밤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영상 속 인물이나 가까이 있는 핵심 피사체는 밝게 촬영하고 싶을 때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명은 전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간편하게 작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진과 영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두 개의 작은 조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왼쪽 사이드 핸들에 장착하고 다른 하나는 케이지의 위쪽에 장착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를 오른쪽 사이드 핸들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는데 블루투스 리모컨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시 마이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USB-C 타입용 무선 마이크 사용을 권합니다. USB-C 포트에 수신기를 바로 꽂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 가격이 해외 직구를 하면 1-2만원, 국내 유통 제품을 사도 3-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지를 씌운 상태에서는 USB-C 포트에 수신기를 바로 꽂을 수는 없어서 기역자형 연결 젠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젠더를 먼저 꽂아주고 무선 마이크용 수신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큰 비용이 아니지만 영상 촬영 시 스마트폰의 기본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충분한 크기로 녹음이 됩니다. 촬영 대상 옷에 마이크를 가볍게 꽂아두면 되니까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에 온다면 뭐 한 번쯤 말볼만한 곳이 아니라 니워 스마트폰 케이지에는 유니버셜 나사운드 네 방향 모두 있어서 삼각대나 셀카봉 등의 장비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좋게 비교적 아담하게 나온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셀카봉 연결해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꼭 니워에서 나온 액세서리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나오는 다양한 장비들이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호환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갤럭시 S20 폴드에 장착한 니워 케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어떤 플레이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렌즈나 필터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완하는 용도의 기본형이 있고 67mm 필터를 돌려서 끼울 수 있는 필터용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꼭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일반 카메라 렌즈용으로 나온 67mm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필터는 밝은 주간에도 조도 촬영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ND 필터와 빛의 편광을 줄이고 색상을 강화하는 CPL 필터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밖에 있을 겁니다. 다만 ND 필터를 활용하면 주간에도 물의 흐름이나 기체의 흐름 등을 표현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렌즈 밝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프로모드로 장노출 촬영을 하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얀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ND 필터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덕분에 조도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니워 케이지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들 중에 저는 매크로, 현미경, 초광학 렌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광학 렌즈에 장착해서 사용을 하니까 별도의 초광학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된 초광학 렌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을 보장하기는 하는데 사용을 권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렌즈 중에 쓸만한 것은 매크로와 현미경 렌즈입니다.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 촬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품질이 더 좋은 근접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면 제법 매력적입니다. 현미경 렌즈는 촬영하고자 하는 표면적을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촬영하는 형태라서 렌즈 안에 조명이 들어가 있고 충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필요가 없는 렌즈지만 특수 목적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신기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 폴드에 니워 케이지를 장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지는 케이스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마음먹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 나들이를 가는 등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어야 할 때 정말 유용한 장비입니다. 콜드슈와 유니버셜 나사홈이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액세서리들을 자유롭게 호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조합은 기본적인 형태인 케이지와 양손 사이드핸들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사이드핸들 중 하나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액션캠이나 짐벌 카메라 등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케이지가 사용 빈도면에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